이번 영상에서는 새롭게 부여받은 성남대군의 다음 퀘스트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칠화의고 속 내용을 보니 외부 약재를 궁으로 들인 인물이 아들 성남대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호가 된것 같아 보이죠. 외부 약재가 사인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네가 죽을 수도 있어 라고 말하는 이호의 모습도 볼수 있었는데, 아마도 사실을 알게 된 이호가 성남대군에게 건넨 말이 아닐까 싶어 보입니다. 생각보다 빠른 전개에 더욱더 흥미로운 전개가 이어질 것 같아 보이는데, 같은 예고 장면 속에서 그 이유 때문인지 누군가를 급히 찾는 성남대군의 모습을 볼수 있었죠. 때문에 퀘스트를 완료하기 위해 성남대군이 누구를 찾았을지 그것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궁금해진 상황인데요. 지금 드는 생각으로는 3명 중한 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토지 선생입니다. 세자가 사망하기 이전 세자의 건강 상태가 매우 나빠지자 다시 한번 토지 선생을 찾은 성남대군의 모습이 등장했었는데요. 해당 만남을 통해 토지 선생의 처방에는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했던 성남대군 이었죠. 오히려 침을 놓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제대로 된 처방을 했던 토지 선생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일하게 믿고 물을 수 있는 인물로 토지 선생을 생각했을 성남대군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처방에 따라 세자를 돌보았지만 왜 사망해버린 건지, 약재에는 정말 문제가 없었던 건지에 대해서 물을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요. 자신을 찾아온 성남대군에게 세자를 담당했던 의관의 이름을 물은 적이 있었던 토지 선생의 장면이 있었는데, 다들 기억하시나요? 만약 형님이 독에 의해 살해당했을 것이라는 것에 의심을 품은 성남대군이라면 의관의 이름을 물었던 토지 선생의 말이 생각나 당장 토지 선생을 찾았을 성남대군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생각해보면 아픈 세자의 소식에 다른 질문도 아니고 곧바로 담당 의관의 이름을 물은 토지 선생의 반응도 의미심장한 부분이라 생각이 되죠. 아마도 토지 선생은 저번 영상에 댓글로 달아주신 시청자분의 의견과 같이 화재로 인해 사망했다 하던 의원이었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과거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인물일 수도 있는데, 궁에 남아 더러운 물에 기생하고 있는 의관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되기도 하죠. 만약 예상과 같다면 해당 문제를 들고 찾아온 성남대군에게 더러운 쪽에 서 있는 의관에 대한 정보를 내주거나 그 의관이 어떤 방법을 사용해 만행을 저질렀을지에 대해 조언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직 의문투성인 인물이라 성남대군이 토지 선생을 찾게 된다면 이번 상황으로 인해 많은 과거들이 밝혀지지 않을까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하네요. 두 번째로는 청아입니다. 아주 똘끼 넘치는 캐릭터로 이상하게 정이 가는 인물이죠. 병판의 딸이지만 성남대군을 좋아하는 설정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답답한 상황에 키가 되어줄 수도 있는 중요한 인물이라 생각되는데요. 성남대군이 약을 받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인물이라 토지 선생보다는 한참 가능성이 낮아 보이지만, 가끔 그 약방을 찾았던 건지, 그곳에서 약을 팔던 사람들에 대해 아는 게 있는지 등등이 궁금했던 성남대군이라면, 오매불망 성남대군을 만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청아를 찾아놨었을 성남대군이진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드라마 타이밍상으로 두 사람이 다시 마주해야 할 타이밍 같아 보이기도 하고, 큰 의미 없이 등장하고 있는 청아의 역할에 색이 묻어나야 할 시점에 왔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 청아를 만나게 될 성남대군의 전개가 이어질 것 같아 보이기도 한데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 두 사람의 새로운 전개가 시작되는 건 아닐까, 역시나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라진 권위관입니다. 7화의고를 통해 궁 밖으로 모습을 감춘 권위관의 모습이 비춰졌는데, 궁에서 조사를 마쳤던지 혹은 토지 선생에게 권위관에 대한 과거 이야기를 들었다면 가장 먼저 찾아야 할 사람이 벌을 받는 도중 사라진 권위관이 되겠죠. 권위관을 빼준 사람은 아마도 황원영일 가능성이 가장 커 보이는데요. 때문에 만약 사라진 권위관을 결국 찾아낸 성남대군의 전개가 이어지게 된다면 많은 답답한 부분들이 풀리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회차가 많이 남았다는 점, 입이 상상 이상으로 무겁다는 점을 미뤄보아 발각되자마자 즉시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을까 싶은 인물로 보이기도 하고, 권위관의 죽음으로써 더욱 답답한 상황을 맞게 되는 성남대군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새로운 퀘스트를 받은 성남대군, 과연 성남대군은 문제를 해결해내기 위해 누굴 가장 먼저 찾았을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